보안 전문 매체 보안뉴스는 보안 상장 기업들에 대한 증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시장 흐름과 보안 상장 기업들의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제조업 지표 부진 여파로 미국 경기 침체 공포가 한 달 만에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4일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코스피는 약 한 달 만에 2600선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미국 고용지표 등의 인플레이션 우려와 AI 거품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이 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갔었는데요. 여기에 그동안 잠잠했던 AI 거품 논이 재부각된 데다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권 위반 혐의 조사 소환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대부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다만 시장은 이미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을 수차례 경험해 오면서 지난 블랙 먼데이 학습 효과로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코스피 업종들이 하락 국면을 맞이한 반면 대표적인 생활 필수재이자 경기 방어주로 꼽히는 통신주가 방어했습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SK텔레콤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흐름으로 증권가는 당분간 IT 분야는 조정세, 그리고 금리 인하 및 소비 확대 수혜주는 지속 상승세를 이뤄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업종 순환매 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주 하락장 속에서도 보안 관련 테마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지속 대두되면서 보안 상장 기업들은 대부분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5일에는 보안 상장 기업들 중 ICTK, 한컴위드, 모니터랩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10% 넘는 폭등세를 보인 기업으로 오픈베이스, 신시웨이, 핀텔, 시큐센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보안상장 기업 주가에 힘이 실린 배경으로 법무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분석 장비 도입 예산을 추가로 12억 원을 증액한 122억 5천만 원을 투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시장의 주목을 받는 테마로 떠오른 보안 관련 상장 기업들의 지난주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1은 1.18% 하락한 58,600원에 하이트로는 4.37% 상승한 954원의 지난주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삼성그룹 보안 전문 계열사인 S1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근태관리 솔루션, 클라우드 매니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이트론 시스템즈는 운영자금 등 약 10억 원 조달을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딥페이크 범죄 이슈로 급등한 보안 테마주들이 그동안의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요. 슈프리마가 12.43% 하락한 25,350원, 이스트소프트가 15.59% 하락한 13,100원, 센즈랩이 16.46% 하락한 8,320원에 지난주 마지막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라운시큐어가 9.62% 하락한 2,160원에 닉네트가 11.54% 하락한 4,520원에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딥페이크 범죄 이슈와 함께 AI 영상 분석 및 차단 기술 등을 보유한 보안 상장 기업들에 주목했는데요. 지난 8월 마지막 주에 센즈랩, 한싹, 시우박스, 플랜티넷, 핀텔 등의 기업들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연이은 상승세로 투자 경고를 받았던 종목들이 있는데요. 플랜티넷이 투자주의 종목, 센즈랩은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3거래일간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 방식을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센즈랩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미지 한 장으로 딥페이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딥페이크 탐지 서비스 페이크 체크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센즈랩 측은 국민이 직면한 딥페이크 범죄 위기에 보탬이 되고자 당장의 서비스 수익보다 피해 확산 방지가 우선이란 판단으로 서비스 구축 및 유지 비용을 모두 직접 부담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보안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 한컴위드가 지난 5일 상한가를 기록해 16.02% 상승한 2,86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소미 기자였습니다.